한국사단법인 바디케어협회 협회장이신 이두갑 협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바디케어협회의 총재님으로 또 취임을 하시게 되죠. 최병원 총재님 함께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해 주시고 기획해 주신 이동진 수석부회장님이십니다. 한국사단법인 바디케어협회의 부회장이신 김재만 부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지원단 회장님이신 김진선 회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두갑 협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환영의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만의 손을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등소평이 1m 60, 박정희 대통령 63, 송해 63, 저도 63이에요. 할 수 있겠죠. 정말 제가 선사까지 바라다 다 했어요. 우리 역사는 한 30년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운이 좋아요. 2015년 1월 6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일반인으로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기능올림픽 13년 제패를, 이 손이 얼마나, 손을 가지고 먹고 사는 한국사의 100만 인구예요. 정말로 한국사의 혁명을 일으켜서 하셔서 국익은 물론이고, 여기서 박수 한번 앉혀주실래요? 네. 한국 바디케어 운동협회에서 운영하는 바디케어 업소에 가서 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티켓을 나라에서 한 달에 5장, 10장을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국가로부터 돈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업종이 여러분들이 곽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한국 바디케어 운동협회 지정업소 이렇게 써있는 데만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바디케어 운동협회 홍보 모델로 임명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협회장 이두갑 총재 최병환.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 바디케어 운동협회를 후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소프라노로 활동을 하시게 한국 무용가 명나리 이하는 같습니다. 첼리스트 성지성. 정말 오늘 한국 모델 임명되시는 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리 의원님은 파페라 가수로서 크로스오버의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바디케어 운동협회와 리더스 의전클럽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제이온 호텔과 바디케어 운동협회의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엄청난 힘이 될 거 저는 생각합니다. 균주에 대한 어떤 내성도 생기기 때문에 얼굴을 제가 마사지를 한번 받고 리프팅을 한번 했는데 정말 얼굴이 그 순간에 한 시간 지나고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제 얼굴이 딴 사람이 돼버렸어.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대요. 사단법인 국가가 인정한
바디케어 운동 지도사라고 써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 물을 마시면요 그냥 오래 삽니다. 네. 그리고 피부도 고아집니다. 6종 풀세트입니다. 아, 예. 자, 축하드립니다. 종형님. 아유, 먼저 강원도에서 오셨죠? 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잡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왜 혼자 하네. 네. 예쁘게. 우리 남자분들 좀 웃으세요. 뭐 화났어요?